대장정의 이사야서를 마치고 오늘부터는 우리는 예레미야서 말씀을 나누면서 분명히 확신하기는 예레미야서에서 굉장한 은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믿음과 확신을 갖고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사역하던 이 시대 역사상 가장 최악의 암흑기였습니다. 하나님의 선민들이 선민의식을 다 저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그리고 자신의 본분을 벗어난 이런 때 예레미야는 사역을 했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처한 현 시대와 비슷할지도 몰라요. 코로나라고 하는 우한에서 시작된 우한 폐렴 이것 때문에 세계가 다 뒤흔들리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주눅이 들어있고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현실, 그러다 보니 교회도 추락하고 성도들의 믿음도 깔아지고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본분이 무엇인지도 망각하고 우리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이런 때, 이보다 더 흉악하고 어두운 시절에 그때 예레미야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을 향하여 그들의 잘못됨과 불의와 부정, 부패,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의 경고, 이런 말 때문에 백성들한테 좋은 얘기를 또 대접을 못 받고 예레미야는 일생을 박해와 핍박, 고난 속에 살았던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역대 요시야 왕은 선왕이었었는데 요시야 왕이 죽으면서 유다 땅에는 암흑이 드리웠어요. 그래서 이 지도자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도 우리는 새삼 느껴보게 되는 겁니다. 이쯤에 예레미야는 약 50년 동안 선교사역을 한 사람이에요. 저는 예레미야 선자가 50년 동안 사역했는데 내가 정년까지 가면 50년이 될까? 아무리 길을 써도 안 돼요. 물론 뭐 군대로부터 교회 개척하고 뭐 이런 것부터 따진다면 되겠지만 내가 우리 교회를 개척해서 시작한 시점으로 보니까 50년이라는 기간은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니에요. 예레미야는 그 50년이라는 세월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가 전하는 메시지 때문에 그는 박해와 고난의 연속이었는데 오늘날도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자주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양심이 찔리고 여러분의 감정이 거슬르고 이럴 때마다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 메시지 전하는 주의 종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전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했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레미야서라고 하는 건 예레미야 이름을 따서 붙여진 명칭이고요. 예레미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던지셨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레미야는 동족의 죄악에 대한 의분을 가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족의 구원을 위해 힘쓰며 주의 일꾼으로서의 사명을 다한 신실한 선지자였습니다. 본문에서 보면 예레미야의 소명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명은 부름받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름받고 사명을 부여받는 장면이 오늘 1장의 내용인데요. 이 같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점검해 보는 이 시간이 되어야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를 부르신다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민족의 위기 앞에서 스스로 일어나서 선지자 사역을 감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그가 선지자가 되는데 하나님의 주도적이고 치밀한 계획과 섭리하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 생기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어머니 뱃속에서 생기기도 전에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구별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가 생명체로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아셨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기서 알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말인데 단순히 지식적인 알미 아니에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연예인입니까? 그래서 연예인 뭐 누구도 아느니 누구는 아느니 그럴 거예요. 그냥 연예인 몰라도 되니까 수원명성교회 유만성 목사만 잘 알면 돼요. 아멘 하는 사람은 자손 만대에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여러분이 TV에 나오는 연예인 안다고 해도 그 사람이 여러분 몰라주면 아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상대가 나를 알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다는 건 믿는다는 뜻과 같아요. 믿는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는 관계. 하나님께서 우리를 깊이 아시는 예레미야를 어머니 복중에 생기기 전부터 내가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나를 알아줘도 굉장히 힘이 생기고 큰 위로가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도 여러분도 바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알아주는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사람, 하나님이 믿어주는 사람, 이런 성도가 복 있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 모세를 보내시면서 모세를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말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은혜 받으려면요, 유목사가 못나고 시원찮아도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말씀하신다고 믿어질 때 은혜를 받지, 그걸 자꾸 인간 유만성으로 알면 여러분은 절대 은혜를 못 받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사람 말을 누가 듣겠어요?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이 이 시간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할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모세를 보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신 줄 믿습니다. 그분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아요. 우리 인간들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지금 이 안에 있는 동안에는 여러분 가정에는 여러분이란 존재가 없어요. 교회 바깥에 여러분이 없어요. 저도 여기만 있지 다른 데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인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성교회만 계시고 다른 교회 안 계시다면 다른 교회 예배는 다 헛거예요. 다른 교회 하나님이 계시고 여기 안 계시다면 우리의 모임도 헛일입니다. 허사예요. 어디나 계신 하나님, 편지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지난 금요일 날 TV에 방송 설교 들으려고 틀었어요. 우리 손녀 지우가 하는 말이 이제 쌍둥이 할아버지 나온다, 쌍둥이 할아버지. 왜냐하면 자기 할아버지가 거기 설교하러 나오니까 TV 앞에 앉아있는 나하고 쌍둥이라고 그러면서 웃으면서 제 친구들한테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극히 제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우리. 우리는 전능자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어디에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구속 역사에 있어서 우연이나 갑작이라는 말은 없어요. 사람들은 뭐 우연이 또는 뭐 운이 좋아서, 여러분 믿는 사람의 입에서 운 따위를 얘기하는 사람은 불신앙이에요.
믿는 사람이 죄수 따위를 말하는 사람, 이건 우연이라는 얘기거든요. 이건 불신앙적인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대로 믿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 이게 우연의 일치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조상들은, 우리 선조들은 믿지도 않았는데도 그들이 하는 말은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그랬어요. 참, 어디서 성경도 모르고 예수도 모를 때 우리 조상들은 얼마나 지혜로웠는지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그러니까 우연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게 되고 이 거룩한 자리에 앉게 되고 명성께 소속한 이것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믿어지시면 아멘 합시다. 특별히 구속사역에서 역할을 담당할 당신의 사역자를 쓰심에 있어서는 한치의 오차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마태복음 10장 30절에서 너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야, 이거 쉽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머리가 막 무성해가지고 더부한 사람 있어요. 그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피곤하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그거 해치고 세려면 얼마나 헷갈리겠어요. 세놓으면 또 여기 또 그냥 반복되고. 나는 그래도 상당 부분을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이에요. 머리카락이 듬성듬성 있어서 세기가 좋을 테니까. 그런데 무슨 논에다 모내기 듯이 이렇게 있으면 그냥 가로세로 몇 개 세가지고 곱하기 하면 끝나죠. 그런데 사람마다 다 달아요, 머리털을, 머리카락이.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이만큼 아주 세밀하신 분, 이렇게 정확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대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켜주신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시편 121편에서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복중에 짓기 전에, 그리고 태에서 나오기 전에 알았고 구별했고 세웠다라고 말씀해요. 여기서 구별하다, 히브리어로 카다시라고 하는 말인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로 하여금 선지자가 될 수 있도록 그의 인격과 삶을 다듬어서 키워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가셨다는 겁니다. 또 세웠다는 말은 나타안이라는 말인데, 주다, 맡기다, 승인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인격과 삶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맡겼다, 사명을 맡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언해서 하나님 대신 명령하고 전파하고 하는 이런 선지자의 사명을 맡겼다는 겁니다. 누구? 하나님이 맡겼다는 거예요. 오늘 목사직을 하는 나에게도 여러분이 맡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맡겼고, 여러분이 교회에서 뭐 여기 찬양대 지휘를 한다든지 반주를 하든지 꼭 교회에 임명받아서 맡아서가 아니라 위로부터 하나님이 맡겼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멘. 이런 의식을 가진 사람이 제대로 된 믿음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거둬가시기 전까지는 함부로 내치지 못하죠. 그런데 내가 맡았다고 할 때는 싫으면 팽겨치면 되는 거예요. 하기 싫으면 송민영 교감 선생님 열받고 짜증나면 에이 팽겨쳐버릴 수 있어요. 내가 맡으면 지 멋대로 하는 거지, 지 멋대로. 그런데 하나님이 맡겼다고 그럴 때 함부로 못 버려. 하나님이 거둬가기 전까지는 그냥 아멘하고 죽을 때까지 죽도록 충성하는 것밖에 없는 거야. 죽도록. 찬양대도 마찬가지예요. 아멘은 이 사람들만 안 해. 이 사람들은 다 구경꾼이라서 그냥 쳐다만 보고 있어. 마치 뭐 파리 잡아먹은 두꺼비처럼 꺼먹꺼먹하고.
아유 목사님 마스크 쓴 시절에 무슨 아멘을 자꾸 하라고 그래요. 힘들어서 못해요. 그래 가만히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만세 전부터 미리 아신 자를 그때가 이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마침내 때가 되면 그를 세우셔서 역사의 한가운데로 파송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를 기다렸다. 오늘 이때가 그때라서 여러분을 그동안 키워가지고 여기에 이 역사의 한 복판에 우리 명성교회 중심에 여러분을 심어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만세전에 우리는 창세전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이 만세전에 우리 장현 목사님이 하여튼 만세전에 만세전에 이런 표현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면 침례교 목사님이셔서 내 알기는 우리 장인 어른이 신학할 때만 해도 조직신학이라는 게 주로 장로교에서만 많이 가르쳤지 침례교는 없을 걸로 아는데 이분은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를 철저히 믿는 신앙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만세전에 내가 만세전에 걸린 사람이에요. 내가 그래도 청년 때 싹수가 있었던지 독감은 이 어른이 뭐라고 하냐면 저 유교사는 만세전에 당신 사위감으로 삼았대. 나는 전혀 그렇지 않았거든요. 내가 거기 걸려가지고 저 서성자 사모하고 만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렇게 저렇게 다 방향 조정해서 결국 하나님의 섭리 속에 그분의 고백이 그분은 뭐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이었으니까 믿음으로 고백했지만 이미 하나님이 유만석이라는 인간과 서성자라는 여자를 만나게 해서 부부로 대의를 맺게 한다는 게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었던 거예요. 유관옥 집사님 아멘요? 이은수라고 하는 여자하고 이렇게 만세전에 창세전에 하나님이 없어 부부로 다 하나님의 예정 속에 있었는데 둘이 못 만난 것뿐이야. 그동안 못 만나다 어느 날 딱 만났어. 그래서 사귀어 보니까 아 그래 이 남자 이 여자다. 그래서 딱 짝을 이뤘어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 섭리 속에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부정하기 때문에 부부가 깨지고 뭐 찢어지고 자빠지고 난리가 치는 거예요. 그럼 또 그러겠지. 깨지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에 또 이러겠지. 두 번째, 하나님의 계획을 일꾼들에게 보여주세요. 예레미야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두 가지 환상을 보여줘요. 하나는 살구나무 환상, 하나는 끓는 가마. 이 두 가지를 보여줘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살구나무 꽃 피우는 걸 보여주셨을까요? 살구나무는 히브리어로 사케드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깨어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살구나무가 꽃을 피우는데 동절기가 되면 팔레스타인의 다른 모든 나무들은 잠을 자는데 가장 일찍 깨어서 꽃을 피우는 나무가 살구나무래요. 그래서 살구나무를 여기다가 인용을 한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살구나무 환상을 통해 비록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아 잠시 패망하겠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구원하실 것이라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렇게 믿는다면 우리의 불의, 부당 이런 하나님 앞에 이 범죄 이런 것 때문에 일시적으로 하나님이 책망을 할 수 있지만 아주 죽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그걸 뜻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에게 살구를 보인 것은 살구나무는 봄을 알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봄이 오는 것은 어떤 힘으로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기로 하시면 누구도 또 막을 수 없는 이 절대 주권자,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끓는 가마가 기울어진 것은 강력한 바벨론을 들어서 심판한다는 그런 예언이에요. 북방에 끓는 가마가 남방으로 기울어진다. 바벨론이 이스라엘 그 유다 땅을 침공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지고 예배하던 예배처 예루살렘 성전이 다 훼파되고 그리고 똑똑하고 잘난 사람 다 포로 잡혀가고 처참하게 됐죠.
그러니까 이 끓는 가마나가 이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시무시하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믿지 않은 자 지옥 가서 이런 심판을 받게 돼요.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유황불이 끓는 곳, 여기가 지옥이에요. 지옥. 어떻게 뭐 지옥 가고 싶은 사람 아멘 한번 해볼래요? 속으로. 거들어 하면 큰일 나니까. 큰일 나죠. 큰일 나. 아니 옛날에 성냥불, 성냥개비 가지고 불 탁 끼다가 그 불 붙은 황 쪼가리가 아마 손에 탁 들더니 그냥 이게 얼마나 뜨거운지 막 아, 뜨겁다고 손을 흔들었는데 지옥의 유황불이 지글지글지글 끓는데 들어가고 싶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천당 가려고 믿는 거예요. 지옥 가면 안 돼요. 지옥 가면 큰일 나요. 큰일 나. 자, 그러면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 선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멸망을 자초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께 택함 받고 하나님의 애정 속에 자녀된 우리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제멋대로 자유분방에 살면 하나님이 이런 징계, 멸망은 안 시키지만 이런 징계에 떨어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3절에 보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우선주의. 그렇게 살면 복 받습니다.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우선주의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꾼을 후원하십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들어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나는 못합니다. 난 못해요. 나는 아이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리고 연약하고 이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사명을 주는데 못한다고 손살에 칩니다. 이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결코 두려워하거나 주저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가 담대히 전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6절에서 예레미야는 부름을 받았을 때 사명을 회피하려고 그래요. 자꾸 핑계대면서 나는 자신 없다는 거죠. 못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라는 겁니다. 주저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누구에게든지 담대히 전하라. 그러면서 9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그의 부정한 입술을 친히 정화시켜 그로 하여금 능력 있는 대언자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더해 주십니다. 이사야 6장 7절에 보면 보좌의 영광을 보고 이사야가 뭐라고 그러냐면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로다. 이렇게 말해요. 입술이 부정. 이게 제일 문제예요. 입방아 찐다고 그러죠. 입방아. 입방아. 우리가 입방아를 친데 쓸데없는 말하는 걸 입방아 친다고 그래요. 좋은 말하는 걸 입방아 친다고 안 하거든요. 불필요하고 은혜 안 되고 쓸데없는 말하는 사람들 보고 저 입방아 치고 다니네. 입방아 치고 이래요. 옆 사람 쳐다보고 말 잘합시다. 말. 네? 여러분 말 잘해서 뺨 맞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둘 입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하고 이런 데 쓰고 있다고요. 이 입. 요 입이 얼마나 길들이기가 힘들지. 야고보서 3장에 보면 세치밖에 안 되는 이 혀. 이거 길들이기가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걸 길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혀는 배의 키와 같다 그랬습니다. 큰 배도 키는 별로 크질 않아요. 맨 뒤편에 이만한 게 있는데 그게 방향 다 돌려요. 그게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배가 뱃머리가 돌아간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중요한 부분이 야고보 3장에 말씀하는 것 보면 이 말 고백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할 수 있어 그러는데 지금 여기서 예레미야는 난 못해요. 나는 아이예요. 막 이러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긍정하는 입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하는 입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칭찬하는 입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꾸 좋은 얘기해야 돼. 그냥 뒤에서 안 듣는다고 목사님 헝구덕이나 하고 교회 비난이나 하고 성도들 중상모에 이거 복 다 달아나는 일이에요. 하여튼 복 안 받고 싶으면 알아서 해요. 알아서 여기 두 곳에서 공이 말씀하는 게 입이 부정한, 입이 부정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오.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고백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입술 고백이 참 중요한 거예요. 자꾸 여러분 좋은 말 하세요. 찬양대에서도 좋은 말, 좋은 말. 아이고 참 감사하다고, 아이고 참 좋다고, 아이고 우리 교회 좋다고, 아이고 찬양대 은혜 된다고 좋은 말. 그래야 은혜 받고 축복 받아요. 그런데 복 못 받는 사람 보십시오. 말을 해도 꽈배기 사촌인지 꽉 꽈요. 그렇게 배배 꼬고. 자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다 같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안 믿는 사람들이 보면 참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야. 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힘없고 연약한 자를 들어 당신의 능력의 일꾼으로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지위나 능력을 보고 사명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일을 맡기실 때 지혜와 능력도 덧입혀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서 내가 환경 보고 자격 보고 자신 보고 이러면 아무것도 못해.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다. 빌립보 4장 13절을 믿으면 그래 하나님이 이 사명 주셨을 때는 감당할 수 있는 환경도 체력도 물질도 주실 거야. 이렇게 믿어지는 거예요. 또 고린도전서 4장 2절에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그러세요. 충성. 이제 새해를 대비해서 여러 가지 역할을 여러분한테 부여될 텐데 그냥 겸손함으로 그저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8절에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19절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는 못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배움이 없습니다. 나는 몸도 약합니다. 나는 시간도 없습니다. 아이도 어립니다. 돈도 없습니다. 뭐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막 대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거예요. 뭐 튼튼한 회사 다니면서 월급 받는 사람들은 뭐 코로나고 뭐고 뭐 코로나나 입으로나 뭐 아무 상관없어요. 그죠? 월급 안 줄었잖아요. 다 주잖아요. 뭐 다 줘. 전혀 문제 없어요. 가게하고 자영업하는 분들이 어려운 거지. 그런데 이런 중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돼요. 난 금요일도 얘기했어요. 우리 어느 집사님이 그 회사가 작년에 매출보다도 올해 더 많이 올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1조를 1, 2천만 원이 아니야. 몇 천만 갖다 냈어요. 얼마나 계좌 이체했다고. 얼마나 기분 좋은지 그냥. 헌금 많이 한다니까 기분 좋더라고. 그럼 나만 좋아? 자기도 좋지. 아유, 수입이 있으니까 내는 거지. 없는 거 빚어다 낸 거야? 나만 좋냐고? 자기도 좋지. 얼마나 기분 좋은지. 그런데요 간증을 하는데 정말 드라마틱해요. 벌써 내년에 일까지 수주를 받아가지고 계약 다 체결했고 그렇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그걸 통해서 또 더 많은 일들이 지금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야 되는데 그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믿음 생활하는 걸 체험해보니까 하나님이 정한 기준이 있는데 커트라인이 있는 거죠. 요것만 치고 올라가면 그냥 하나님이 다 알아서 순리적으로 척척척척 해주는데 우리가 요걸 못 올라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가 뚝 떨어지고 이래서 안 되는 것 같더라. 자기는 뭐 완전하지 못하고 잘은 못하지만 요 수준 딱 재니까 하나님께서 다 이게 어디가 꼬였었는데 사람을 만나게 해서 확 풀어져 버린 거예요. 또 그러면서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자랑하고 영광을 돌리는지 내가 어제 직접 들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나는 저 조집사님 2부 예배 온 줄 알았어. 저대 누가 비슷한 사람 앉았어. 지금 왔네.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 뭐 큰 변수가 없어요. 그냥 잘리지만 않으면 월급 잘 나오고 다 먹고 사는데 지장 없어요. 그런데 이 회사 사업하는 사람들은 기복이 커. 그래서 내가 새벽마다 이 사람들 회사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데 지들은 안 해. 그러니까 내가 축복은 비는데 그릇이 없으니까 안 오는 거지 그냥 뭐.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담임 목사가 새벽마다 암흑회에서 암흑회에서 뭐 예피아 헬스케어 막 하는데 쥐들이 안 오는데 어떻게 하고서 그렇잖아. 나는 복을 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집사님인데 전국에서 탑되게 해달라고 지금 새벽마다 기도해요. 아, 그 저 조집사님 새벽기도 옵니다. 또 누구야 어떤 놈이야 어떻게 새벽기도 안 하면서 목사님이 복만 비는 거야. 아니 와요. 근데 잘은 못 들었지만 뭐 까다롭게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 사업 시작할 때 자본금이 한 1억 8천 정도 가지고 깔고 했는데 이게 매월 몇 천씩만 올라왔는데 지금 아마 그에 몇 배로 너무 늘었을걸. 한번 물어보려고 자본금 1억 8천 지금 얼마나. 그런데 내가 어제 청소라고 그래. 집사님 화이팅 하세요. 내가 새벽마다 집사님 그 전국에서 탑되게 해달라고 그냥 기도한다 그랬더니 감사합니다 아닌 게 아니라 지금 굉장히 그 상위권에 벌써 들었다는 거예요. 전국에서. 이게 뭐 자기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 체험 좀 하세요. 이런 하나님 믿고 사세요. 하나님 살아계시다고요. 죽어서 빌빌한 하나님 아니라고요. 역사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뭐 코로나 어쩌고 저쩌고 우리 교회 코로나 시대에도 교회 결산 별 차이 없어요. 예산이 거의 근사치였어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축복했고 우리 교회와 함께 하셨다는 증거예요. 증거. 할렐루야. 사람이 후원자가 돼도 든든하고 뭔가 힘이 생기다. 하나님의 후원자가 된다. 하나님. 이거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후원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새벽마다 기도하는 게 이런 기도 빼놓지 않고 해요.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은 부부 500상 1000명의 동역자를 붙여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안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냥 설렁설렁한 사람 그 몇천 명 있는 것보다 정말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은 부부 이 사람들이 뭡니까? 로마서 16장 1절에 첫 번째로 등장한 게 여집사 베베예요. 베베는 나와 다른 성도들의 보호자가 됐다 이렇게 소개해요. 그리고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자기 집을 내놔서 교회를 세우는데 헌신한 사람 그리고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놓을 준비가 된 사람들 부부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소개를 해요. 그러니 내 목회 연장에서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봐요. 이거 백그라운드가 대단한 거죠. 어마어마한 거죠. 자기 목숨을 내놓을 정도에 있는 사람들이 500상 1000명이 함께한다면 근데 나는 그런 거 많이 봅니다. 우리 교회 지금 잘 되고 있는 사람들은 많아요. 오늘 장로님도 기적 같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런데 하나님이 불어주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광야에서도 바람 불어서 메추라기를 보내신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일감도 주는 거고 사람도 오는 거고 되는 거예요. 이건 뭐 이 시간 한번 얘기할게요. 또 구설수 오를까 봐 조심스럽지만
정직한 얘기니까. 지난주에 제가 제주도 갔다 왔어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세상에 우리 선교관 있는 데하고 여기하고 12도 차이더라고. 여긴 영하사도 거기는 8도야. 아이고 겨울에는 거기 살았으면 좋겠어. 근데 목해야지 또 뭐 은퇴한 것도 아니고 살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총회 유력한 그 전경단들하고 제주도를 가게 됐어요. 가게 됐는데 우리 집사님이 목사님 이제 나이도 들어가고 그래도 체력도 보강해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니까 내가 골프광 아닙니다. 그런데 날 위해서 제주도에다 멤버십 가입을 해놨어요. 요새 골프 치는 분들 알 거예요. 얼마나 비싼지. 우리 집사님이 골프장에 이제 책임자로 있다가 그 아들이 사장으로 온 바람에 그 밑에 있는데 내가 물어봤어요. 요즘 그린피가 얼마 갑니까? 그랬더니만 주중에 20만 원? 거기는 아주 하이클라스 골프장 아니에요. 그리고 주말에 23만 원인가 25만 원이래. 여러분 무슨 재주로 쳐요? 나 돈 없어도 못 쳐요 그런 골프. 그거 가면 거기 내가 볼 때는 25만 원 주중에도 25만 원 이상 30만 원 가까이 줘야 골프 쳐. 내 골프광도 아니지만 못 치는 거야. 그런데 우리 집사님 멤버십 가입했더니 4만 원이야 그린피가. 그래서 가면 카트도 안 타고 그냥 하여튼 12,000보 정도를 그냥 계속 걸어요. 18호를 그냥 열심히 걸어다니는 거예요. 막. 그냥 걸으려면 힘드는데 공주 초장이 쉽더라고. 우리도 그냥 믿으려면 힘들어요. 예수님 따라가면 쉬워요. 아멘. 예수님 쳐다보고 따라가면 쉽다니까. 내가 그냥 12,000보를 걸으려면 무지하게 힘들어요. 인내심이 필요하고. 그런데 공 따라가니까 금방 가더라고. 따라가니까 나 여기서 또 진리를 발견해서 주님 따라가면 쉬운 거야. 내 힘으로 하면 얼마 못해. 찬양대도 반주도 연주도 성 선생님도 내 힘으로 하는 건 얼마 안 가도 실족해버려.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은혜 주님 쳐다보고 가면 가는 줄 모르게 가는 거야. 가는 줄 모르게. 그래서 우리는 주님 따라가야 돼요. 주바라기가 돼야 돼. 주바라기. 내가 간다고 그랬더니 그냥 돈을 다 치러놔가지고 이틀을 운동하는데 우리 뭐 총회 여러 가지 전략 회의도 하고 그러는데 뭐 하루 종일 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냥 속여 급한 목사님이 얼른 가서 계산하려고 그러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벌써 계산이 끝났다고 그런다고 이거 누가 계산한 거냐고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 우리 교회 집사님이 다 벌써 입금 다 시켜놨습니다. 그 다음날 아니 어떻게 된 거냐 벌써 다 했다고 그래서 아 우리 집사님이 다 했다고. 어휴 괜히 어깨에 힘이 좀 들어가더라고. 가만히 그걸 보면서 부모 성공해서 자식이 영광받는 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자식이 성공하면 부모가 영광을 받아. 교회의 성도들이 잘 되면 목사가 영광을 받아요. 교회가 잘 되면 목사가 대접받고 영광받아요. 면류가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이 잘 되니까 목사가 괜히 으쓱으쓱해지더라니까. 그래서 다른 목사님이 아, 세상에 명성교회는 그런 집사님들인데 담임 목사 위해서 이런 사람들인데 우리 교회는 응? 그런 사람도 그래서 아, 걱정하지 말라 그냥 따라 붙으시면 된다고 그냥 나올 때 와서 같이 하면 된다고 그냥 싸게 다 똑같이 4만 원짜리니까 말이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누구 후원 받을 거냐 이 말이야. 사람이 든든한 동역자가 돼도 이렇게 큰 위로와 힘을 받는데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기왕에 뭐 한번 하고 말 거니까 또 한 번 또 이제 듣기 싫다고 할 테니까 지금 몇 분은요 목사님 뭐 제주도에 늘 갈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 수원에도 가까운 데다가 이 코로나 좀 잠자면 담임 목사하고 해서 멤버십 하나 들어준다고 지금 자기들 몇 사람이 기다리고 있어. 좋지. 골프 몰라도 이런 건 세상에 그렇게 은혜로운 성도도 있구나 하고 아멘은 해야지. 무슨 설교 시간에 골프야 그래.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후원해도 든든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후원하는데 겁날 게 어디 있어요? 겁날 게. 그래서 예레미야한테 내가 너와 함께 간다고, 내가 너의 후원자라고, 너 겁내지 말라고 지금 이 말씀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항상. 이 약속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어려운 때에 사명을 기피하지 마세요. 회피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부르심 외면하지 마세요. 여러분, 정말 주님 바라보고 주님 따라가면 주님이 축복해 줘요. 주님이 축복해 줘. 우리가 이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만은 비전 센터 짓는데 체육관 들어가거든요. 체육관 넣는다니까 뭐 이론들이 많았어요. 그게 왜 필요하냐? 거기다가 뭐 예배 처소를 하나 더 넣지. 뭐게. 여러분, 목사 기도하고 하는데요. 여러분 모르시면 그냥 따라오는 게 은혜예요. 지금 당장 어저께 들어보니까 저쪽 1층에 의자 빼겠대요. 중우동부 예배하는데. 그래서 왜 의자를 빼냐니까 의자 빼고 수련회 하듯이 그냥 이렇게 맨바닥에서 서서 찬양하고 막 하겠대요. 그래서 아니, 아이고 체육관 그렇게 다용도로 쓰려고 체육관 넣는데 뭐 체육관이 왜 필요하냐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던데 왜? 그냥 의자 놓고 하지 그랬더니 아 의자. 그래서 의자 지금 폐기 처분합니다. 그냥 공간에서 이 청소년들이 뛰면서 하겠다. 목사가요, 여러분보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기도 간절히 하고 교회 미래를 설계하고 다음 세대를 어떻게 끌어가야 될까를 고민하는데 여러분 웬만하면 목사하는 일에 그냥 아멘. 내가 목사님보다 기도도 많이 못하는데 무슨 할 말이 있나. 그냥 목사님 그냥 기도하다 감동받은 대로 하시옵소서. 아멘. 이게 은혜예요. 은혜. 할렐루야. 나보다 기도 많이 하거든 말해요. 나보다 기도 더 오래 했으면 말해요. 그분들은 말해서 목사님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내가 기도해보니까 잘못 판단했는데요, 이렇게 하세요. 그러나 담임 목사보다 기도 더 많이 안 한다면 말하지 마요. 왜? 교회 망치려고 하겠어요 목사가? 교회 잘 되게 하려고 그러지. 그래서 나는 지금 꿈에 붙들어 있어. 그 환상적인 비전센터를 통해서 청소년들이 모여가지고 오후에는 막 체력 단련 농구도 하고 뭐 배구도 하고 어른들은 평일에 와서 족구도 하고 막 그다음에 여성들은 와가지고 배드민턴도 치고 실내에서 이런 거 막 꿈꾸니까 얼마나 흥분이 되는지 몰라. 흥분이 되는지. 이 꿈 같이 꾸자고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잖아요. 아멘. 오늘날도 하나님은 크고 작은 일감을 놓고 사역자를 부르십니다. 지금도 부르고 계세요. 바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부름받았으니 기꺼이 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의 대사명을 위해 모세를 부르셨고 세계 선교라는 큰 일감을 놓고 바울을 부르셨고 하나님은 죄악의 형벌로 유다의 멸망과 메시아를 인한 구원과 회복이라는 사명을 놓고 예레미야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은 사역자를 부르실 때 체험과 간증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몇 사람들 예를 들었지만 여러분 제발 살아계신 하나님 체험하십시오.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거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이걸 간증적 삶으로 만들어 가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함께 간다. 지금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 믿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